저기서부터 약간 암시를 줄까요? 어? 암시를 안 줘도 다 알고 있어서. 그 저번에 임현성 교수님이랑 같이 나오신 뒤로 사이는 계속 괜찮으신가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바꿔놓고 오른손이 왼손 같고 왼손이 네, 오른손 맞아요. 같아서 헷갈려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아 저번에 제가 너무 나댄 것 같아서 간신히 사이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피아노 1장이라고 들으셨는데 혹시 맞나요? 아 그냥 열심히 치고 있는 학생입니다. 경희대 교수님들 혹시 어떠신지? 너무 좋으시고 한 번씩 이제 뵈면은 마주치시면 인사하는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이 누구신지? 세 분 다 좋아합니다. 그냥 한 번만 골라야 된다면? 임현성 교수님입니다. 갑자기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그 레슨 해줄 분을 특별히 저희가 초빙했습니다. 나와주세요.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손정범입니다. 옥상 올라와. 안녕하세요. 좋다. 빨리 안 뛰어! 안녕.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네, 연습하면서 있었습니다. 나오는 줄 전혀 몰랐는데. 네, 저도요. 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신지. 또 이제 얘기 나누고 하다 보니까 너무 따뜻하셔가지고. 와, 역시 네. 백수단 선배님. 그 원래 임현성 교수님 제자신데 오늘 네. 레슨 싸늘하다. 내가 잘 해볼게요. 이번 콘체르토인데 제가 너무 많이는 못 치고 한 중간 정도만 한번. 아, 예. 네. 한번은 쳐보겠습니다. 넘기는데 제가 앞으로 아직 아, 내가 넘겨줄게요. 이거 내가 곡을 알아서 그냥 이거를 네. 내가 같이 넘겨주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좋다. 특별히 더 잘하면 어떡해. 오늘 특별히 못해줘야지 할 게 많을 텐데. 아, 너무 좋은데요? 이거 한 얼마나 쳤어요? 2년 전에 쳤었는데 이제 다시 친 지는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처음이 나만 열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시작을 하면 오케스트라랑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거의 작곡의 의의는 협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완급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좀 뭔가 조화로 오려면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근데 첫 번째 구멍 이게 다 다야? 좀 위험하게 닿긴 했는데 이거 끝까지 이거 다 닿는 거예요? 네. 오른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럽네. 그렇게 놀라면 어떡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치시면 네. 나는 내가 만약에 손이 그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안 커질 것 같아요. 아, 내가 한번 쳐볼게요. 나는 작은 고체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처음만
하고 어쩔 수 없이 F를 여기 가운데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베이스 F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꽤 빨리 커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 다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우석 학생이 이렇게 다 다니까 네. 처음부터 더 조금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무거우면 좋지 않을까. 왼손 칭찬했다고 지금 왼손이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이제 굳이 말하자면 내가 주인공도 아니고 오케스트라도 주인공도 아니고 같이 조금씩 밀고 당기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템포도 그렇고 다이나믹도 그렇고 앞에는 그 정도 끌어가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여기 피모소가 네. 이것도 내 경험상 조금 애매하면은 힘들어해요. 네. 오케스트라 분들도 아, 그렇고 네. 지휘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여기. 아예 더블로 하던가 템포를 지금 아까 좀 빨라진 템포는 조금 애매했어요. 여기서부터 약간 암시를 줄까요? 아니면 암시를 안 줘도 다 알고 있어서 아 그런가요? 굳이 되게 편해할 거예요. 네. 여기 또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이것도 좋은데 여긴 쉬우니까 내가 한 번만 쳐볼게요. 우석 학생이 한 거는 이런 밸런스였다면 내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그런 밸런스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작게 치면은 어떻게 끌고 가지? 그 두 번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여기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추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왔던 밸런스랑은 또 달라야 돼요. 네, 피아노, 크레센도, 뭐 메초포테 이런 거 다 중요하지. 근데 어쨌든 음향학적으로 지금 오케스트라와 나를 같이 듣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밸런스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근데 밸런스는 너무 좋아졌는데 예를 들어 멜로디가 질서 없이 흐트러진다면 그거는 BGM이거든요. 네. 그건 백그라운드 뮤직이에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은 무조건 가는 방향이 있으면은 앞뒤에 대한 생각과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표현하는 부분이 만약에 라라라라라 여기를 표현하고 싶다면 라라라라라 뭐 이러면은 그거는 내 기준에서는 어쨌든 네. 잘못된 거거든요. 네. 라라라라 이건 너무 셌어. 다시 이것도 그러니까 일단 시작이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석 학생 지금 여기가 너무 좁다고 생각하는데 은근히 되게 넓어요. 그 한음 한음이 얼추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했어요. 다시 좋아요. 계속 이것만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방금처럼 그렇게 페달링이 들어가면은 안 들려요. 홀 가면 어떤 홀이든. 잠깐만요. 왜 이렇게 무겁지? 이게 왼손이 페달링이 되게 좀 혼자 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데 되게 드라이하게 들려야지 오케스트라랑 했을 때 그게 귀에 들리지. 아까 우석 학생 친 것처럼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드라이. 이런 식으로 되게 오히려 볼륨이 큰 것보다 가볍고 날카로운 게 홀에서는 오케스트라 뚫고 나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염두했으면 좋겠고. 악템포로 하면 아무 오케도 맞출 수 없어요. 너무 빨랐네요. 너무 빨랐어. 근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잘 쳤어? 처음 준비해. 근데 오늘이 너무 유난히 다 그래도 준비가 돼서 와서 아닙니다. 제가 해줄 게 별로 없었는데 근데 아무튼 조금만 더 콘체트는 어쨌든 오케스트라랑 같이 협연을 하는 곡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더 염두를 해두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진짜 아, 네. 오케스트라랑 했을 때. 네. 원래 이제 그 이 곡을 칠 때 서정적이고 이제 혼자 넣은 부분에 대한 그 볼륨이나 밸런스 같은 게 좀 고민이 많았는데 좀 그걸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